네,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65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치매는 치료약이 없고 증상을 일부 완화하는 약물 치료가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치매 질환의 한 줄기 빛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 속의 세포를 활용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쉽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 코의 상피세포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를 느낄 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치매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주 큰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마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아주 초기부터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이 그 마이크로RNA 206의 발현이 이제 치매 환자 내에서 많이 높아진다는 이제 사실을 2014년도에 이제 이미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뇌랑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코속 신경 상피 조직에서 이제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치매 전 단계 또 치매 이렇게 이제 그 병의 진행에 따라서 마이크로RNA 206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예, 기존에는 초기 진단 방법이 어려웠는데 이번 방법으로 초기 진단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질병 경과를 변화시키는 약을 조기에 투여하거나 아니면 빨리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세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뭐코 속에 있는 상피 세포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개발하신 이 치매 진단법, 기존의 치매 진단법과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더 있습니까? 원래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거는 인지 기능 검사, 그리고 뇌의 MRI, 그리고 뭐 아밀로이드 PET 같은 것으로 진단하는데 숙련된 임상 의사도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예. 우리 진단법은 그 위양성이라고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또 질병 경과에 따라서 점점 증가되는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기 진단과 발견이 중요한 치매를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구라서 더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다고 기대하시는지요? 예,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이제 상당히 용이해지고 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진단도 용이해지고 의료비도 참 용이해지고 정말 아주 좋은 발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치매 이 조기 증상이 냄새를 또 구별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후각과 또 치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 후각 쪽에 이제 그코 속은 이제 피라미드처럼 생긴 동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피라미드 꼭대기 쪽에 있는 부분이 뇌랑 직접 연결되는 곳인데 그쪽에서 그 알츠하이머 병의 그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것들이 같이 맨 처음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초기부터. 그렇다면 치매 초기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습니까? 예, 자각은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신경을 써야지 할수 있습니다. 냄새를 아예 못 맡는 게 아니고 냄새를 세부적으로 구별하는 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네. 게다가 이또 치매는 치료약이 없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로 이 치료약 개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쪽에 이제 약물이 개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임상 시험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이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면 임상 시험 환자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고 또 우리 팀이 이제 개발한 마이크로RNA 206 억제 약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 후각과 치매에 관해서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후각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 후각이 떨어졌는지 치매 초기 환자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후각이 떨어졌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자가 진단은 좀 어려운 게 그 예. 아주 간단한 키트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키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방금 개발하신 그 상피 세포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이 방법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그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제 상용화는 가능할 거로 보는데요. 지금 예. 당장 전국의 이제 병원에서 거기서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이 치매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많은 분들께 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개발한 그 바이오마커 우리 그 치매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제 치매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빨리 받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약물도 임상 시험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진단 비용이라든가 수고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연구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신경과 주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